예전에 부교역자 시절에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오카노 목사님이 젊은 저희들에게 들려주셨던 여러 말씀들 중에서 지금도 그 뇌리에 깊이 박혀 한 번씩 떠올려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목사님께서 그 신학생 시절에 이제 어느 교회에 교역준서로 부임을 하셨나 봅니다. 얼마나 거기에 열정을 다 쏟으셨던지 뭐 엄청 부흥이 일어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몇십 명 모이던 그 아이들이 몇백 명으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막 젊은 사역자 입장에서 신이 나가지고 거기에 막 다 올인을 하셨는데요. 문제가 뭐냐? 그 신학 공부하는 학생인데 너무 사역에 매진을 하다 보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 몇 학년 몇 학기 한 학기를 온전히 신학 공부하는 일을 내가 소홀히 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 몇 학년 몇 학기 한 학기 공부를 조금 소홀히 했더니 지금까지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이 회복이 잘 안 되더라. 그게 참 제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거든요. 지금도 되뇌어집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시기에 해야 되는 일들을 놓치면 이거는 그 팔로우 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그 메시지로 들려지다 보니까 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목사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제게 교훈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말씀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은퇴를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에 목사님이 그냥 독백처럼 툭 던지신 말씀으로 기억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이제 내가 목회가 뭔지 조금 알 것 말 듯 한데 이제 목회가 뭔지를 좀 알 것 같으니까 내 시기가 끝나버렸다. 은퇴할 때가 되었다. 이게 제게 왜 충격이 되는가 하면 뭐 여러분 모두도 다 인정하시겠지만 오카노 목사님은 적어도 제가 만난 이후로 제가 아는 바로는 견눈질하면서 세월을 낭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에요. 온전히 인생을 이 목양을 향하여 그거 하나만을 놓고 달려가고 어떤 면에서는 자녀 교육도 좀 희생이 있고 가정도 돌보는 일이 좀 참 마음이 아프시고 그렇게 필요할 정도로 집중해서 한 곳을 향해 달려가신 그분도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충격이 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게 인생의 재료가 뭐 이것도 결핍이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거 이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긴장을 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육성이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새 아이에게 문자로 그 나폴레옹이 했던 경구 하나를 보내줬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지난 연말부터 계속 이 나폴레옹의 경구가 제 마음에 되뇌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뭐 지나간 건 할 수 없고 오늘 내가 이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더 나이가 든 어느 시점에서 그것이 나를 복수한다. 뭐로 의미하겠습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의 중요함을 일깨우는 그런 경고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새해 들어가지고 또 제 마음이 울림이 되는 영화 대사 하나가 또 있는데요. 인생을 낭비한 죄, 시간을 낭비한 죄. 이거는 그 빠삐용이라는 유명한 영화 대사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이제 그 주인공이 자기 아내를 죽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갑니다. 늘 그게 이제 억울하다 보니까요. 이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그 지옥의 재판관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꿈에서도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재판관님,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옥의 사자가 하는 말이 나도 안다. 그래, 너 사람 죽이지 않았다. 너는 살인과는 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내가 무슨 죄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랬을 때 그 지옥의 재판관이 한 말이 이겁니다. 그것은 인생을 낭비한 죄, 시간을 낭비한 죄이다. 원래 들어와가지고 이 짧은
대사가 자꾸 내 마음에 되뇌어지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한 죄.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제 마음에 되뇌이다 보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도 자꾸 묵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악하다는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는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 시간 도둑질을 많이 해먹는다는 그 차원으로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저는 이 시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불행한 게 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괜히 이거 무슨 스마트폰이니 이거 별 필요도 없는 이런 걸 만든 이후에 이 청소년 길을 보내다 보니 시간 도둑질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끼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사다,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게 뭘 강조하는 표현입니까? 그만큼 내게 주어진 시간이 소중한, 내 가진 모든 걸 다 주고 반드시 사야 되는 금은 보화와 같이 중요한 게, 그게 바로 내게 주어진 시간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뭐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일인데요, 요즘에 제 하루하루의 삶이 계속 이런 부분으로 좀 기도 제목이 떠올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뭐 96세가 되시다 보니까 이제 뭐 노심초사 막내 아들 위하는 마음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면 거의 매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연세가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뭐 특징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전에는 안 그러셨거든요. 주를 위해 충성해라, 늘 충성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전화만 드리면 힘들어서 어떡하니, 얼마나 힘드니,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막 죽을 것 같지, 막 이런 말씀도 하세요.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힘드니 그러시면요, 제가 앵무새처럼 대사가 있습니다. 딱 두 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마디가, 엄마, 우리나라 사람치고 이 정도 수고 안 하고 밥 먹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내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엄마, 메뚜기도 한철인데 아 이렇게 필요할 때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저를 뭐 이렇게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어머니는 금방 승복을 하세요. 네 말이 맞다, 끊자, 그리고 끝이에요. 그 내일 되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힘드니, 죽을 것 같지? 그럼 똑같은 말을 또 드려요. 그럼 네 말이 맞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 드리는 제 답은 이거 정직한 제 고백입니다. 진심입니다. 이거 이 나 같은 촌놈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임새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그리고 메뚜기 한철 아닙니까? 이제 뭐 이제 60이 됐는데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쓰이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런 생각을 하면은 막 이게 이제 그 군가처럼 계속 이제 되뇌어지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미설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맨 끝에 하나 불러드리려고 처음부터 다 부른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게 요즘 제 마음에 계속 되뇌어지니까 일할 수 있는 이 현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 순장님이 이제 한 몇 년 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좀 지쳐서 쉬어야 되겠습니다 할 때 내가 불러주던 그 찬양이었는데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는데 조금만 더 힘내시죠, 그런 뜻으로 저 찬양을 제가 주로 많이 인용했는데요, 요즘에는 진짜 내 영혼에게 제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감사로 부르는 찬양이에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텐데 오늘도 이렇게 힘을 얻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상담을 하고 우리 교역자들을 또 섬기고 이럴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회 있을 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본문 전후의 말씀을 쭉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세월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몇 가지 그 지침이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첫째로요 우리가 세월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 자기의 삶을 주의 깊게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오늘의 내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세월을 아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세번역으로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그 세월을 아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먼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여기 나오는 살피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보다 살펴도 이 정도가 아니고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는 차원에서 살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나중에 나폴레옹처럼 유배지에 가가지고 돌이킬 수도 없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후회된다는 그런 토론을 하기 싫으시면은 기회 있을 때 우리를 살펴야 돼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시간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지.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20대 초반에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을 몇 명을 만났더니요 저 하나같이 제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한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너무너무 후회되는 게 뭐냐, 왜 그 쓰잘데없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에 그렇게 인생을 내가 낭비했는가. 대인관계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조금만 품어버리면 되는데, 조금만 용납하면 되는데 그거를 시시비비를 가리느라고 그런데 에너지를 왜 이렇게 많이 낭비했는지 모른다고. 너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펴야 돼요. 이 소중한 시간을 아무것도 아닌 일에, 누구 미워하는 일에, 분노하는 일에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주의 깊은 관찰력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이런 그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토끼와 거북이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느림보 거북이가 그 빠른 토끼를 이길 수 있었는가 그걸 이제 재밌게 분석한 대목이 있더라고요. 느림보 거북이가 어떻게 그 빠른 토끼를 이길 수 있었느냐. 먼저 중요한 거는 무엇을 상대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토끼는 상대방 거북이를 상대했지만 거북이는 토끼를 상대한 게 아니라 결승점을 상대했다는 게, 결승점까지 완주하는 것이 그의 목표지 거북이는 토끼를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게 승리의 비결이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연이어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그러다 보니까 토끼는 계속 상대방 거북이를 의식하면서 시합에 임했지만 거북이는 상대방 토끼가 아니라 결승점을 향해서 그의 시선은 항상 결승점에 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토끼가 거북이를 이길 수 없고 거북이는 토끼를 눌러 이길 수밖에 없었다. 이 간단한 뭐 또 뻔한 이야기지만 참 이게 주는 메시지가 저에게 많은 교훈이 됐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토끼가 되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상대방을 초점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완주지점,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라. 저는 요즘에 또 쭈글쭈글거리는 찬양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 되어. 그 다른 사람 어찌든지 계속 비판하고 계속 지적하고 너는 왜 안 하는데?
그런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그건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고 나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 앞을 향해 달려가겠다. 이게 여기에 나오는 거북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토끼는 늘 상대방을 의식하다 보니까 좀 빠르다 싶으면은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잠깐 그 경기 중에 얼마나 그거 무리한 짓이에요. 낮잠 막 자버리고. 그러다가 또 이제 시합에 지면은 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저런 것도 못 이겼다고 막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우울하고 그게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묵하게 자기의 걸음으로 그렇게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은 어느덧 그 느림보 거북이 같은 우리 인생도 토끼 이상으로 그렇게 인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그렇게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토끼가 되라는 세상에서 거북이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빌립보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세요? 무엇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낭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애보다 옆집애가 이번에 좀 더 좋은 학교 들어간 것 때문에 계속 거기에 에너지가 지금 소진되고 있는 분 계시면은 오늘 마음을 다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상대는 옆집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상대는 결승점입니다. 우리 아이가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 얼마나 빠른지 거기에 내가 관여하지 않고 저는 우리 아이가 목표를 향하여 달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월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주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의 뜻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데 열심히 사는 삶, 이게 가장 허무한 인생입니다. 16절과 17절을 연속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우리 합심해서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6절 17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지금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 바로 이어 나오는 게 뭐냐 하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해하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차원에서의 이해예요.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해하는 이해력,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토끼 같은 청춘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 달리지만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렸다. 비전이 없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비전이 없다는 것은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그저 노를 젓고 있는 모습과도 같다. 너무나 저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그저 노를 젓고 있는 모습, 이게 주님의 뜻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지 않은 채 열심히만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허무예요. 태평양 바다에서 막 열심히 노를 젓는데 왔다 갔다 그 자리예요. 방향이 없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인생의 결정적인 삶의 변화가 이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얼마나 뚜렷한 방향과 목표와 목적이 있었던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난 이것을 위하여 난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진 그 무엇을 발견한 인생,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시해가지고 뭐 전 세계적인 지금 혼란, 이거는 지금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저 목회 30년 동안에 이렇게까지 예배가 흔들거려 본 적은,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왜 이렇게 두려우세요? 한치 앞을 모르니까요. 예배 왔다가 누가 이걸 옮길지 모르니까 그냥 두려운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저께 저랑 가깝게 지낸 어떤 교수님이 이 시대 현상을 참, 역시 전문가들은 달라요, 딱 세 줄로 딱 분석한 글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딱 첫 줄 이렇습니다. 모든 시대, 화면으로도 좀 부탁을 했거든요. 모든 시대, 권위자가 있던 시대, 포스트 모든 시대, 이 시대죠. 포스트 모든 시대, 권위가 상대화되는 시대, 포스트 포스트 모든 시대, 각자가 신이 되는 시대. 이 딱 이 하나로 이 시대 현상을 설명을 했더라고요. 뭐 그런 그 뉴스 신문 기사 다 읽으셨겠지만요, 2000년대 이전에는 이런 종류의 바이러스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각자가 신이 돼버리니까요. 각자의 기준이 돼버리니까요. 절대적인 어떤 중심이 없다가 보니까 태평양 바다에서 노는 열심히 졌는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것이 집단화가 되니까 저는 너무 공포스러운 게요, 뭐 이거야 뭐 이제 또 뭐 곧 끝나겠죠. 어떤 괴물 같은 게 또 치고 들어올지, 무엇이 우리를 위협할지 알 수 없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게 왜 그러냐. 저는 이게 잠언 21장 5절에서의 말씀과 맥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잠언 21장 5절을 보십시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보통 우리가 알기로 부지런한 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게으른 거 아닙니까? 부지런한 자에 반대되는 개념은 게으른 자인데요, 여기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반대 개념이 조급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부지런한, 이건 히브리어로 하루쯔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루쯔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사용이 되면 날카로운, 부지런한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명사형으로 사용이 되면 단호한 결의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롱맨 교수 같은 분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 부지런한 자를 결의가 굳은 자로 해석을 합니다. 결의가 굳은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조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의가 굳은 자. 그리고 또 이 부지런함의 반대말이 이게 조급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게으른 문제는 뭐 해결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조급함의 문제. 저는 이 구절을 쭉 묵상을 하다가 여러 번 말씀드린 시편 1편에서 분류하는 두 군상,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과 바람직하지 못한 인생의 모습, 성경이 바람직한 인생으로 묘사하는 3절을 보시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 못한 인생, 지혜롭지 못한 인생, 악인으로 표현되는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조급한 자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바람직한 인생이라 그럽니다.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달리고 시류에 민감하고 시사 잡지 몇 개씩 읽어보고 늘 민첩하게 움직이는데 바람에 나는 겨예요. 향방 없이 막 정신없이 정신없이 분주하게 사는데, 막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바쁘게 사는데 태평양 바다에서 노젓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예요. 그래서 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살고 있느냐 이것도 점검해야 되지만 뭘 점검하셔야 됩니까? 주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다른 말로 내게는 뚜렷한 삶의 기준이 있는가? 나는 비록 느리지만 거북이와 같이 목표 지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빠른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위해서는 성령님에 의해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되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가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왜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다음 9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여기서 거론하겠습니까? 뭐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성령으로 충만함이라는 것이 뭐 절대 필수 조건이지만 이 세월을 아끼는 문제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성령 충만을 설명하면서 바로 앞에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뭐 경험해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술에 취하면은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던 판단력, 분별력, 자제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평소에 점잖던 어떤 교수님이 술자리에서 그만 실수를 하는 바람에 교직에서 그렇게 강제로 떠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정치가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것들이 술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저는 한국 초대교회에 내 머릿속에 내 고맙게 생각합니다. 술 마시지 마라. 우리는 적어도 그런 실수할 일은 없거든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이 말씀을 술에 취하는 것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거 영향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지도를 받게 돼 있고 그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된다면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시차 때문에 막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어떻게 검색하다가 보니까 그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그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길게도 아닙니다. 한 15분? 10분 15분 이제 그거를 뭐 졸다가 보다가 그렇게 잠깐 봤는데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떤 엄마하고 젊은 총각이에요. 같이 이제 무슨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이제 그 백종원 씨 그 일을 이제 도와주는 백종원 씨가 딱 보니까 이 아들이 의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손 넣고 계속 으실렁으실렁거리고 뭐를 해도 그 의욕이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본 그 프로에서 막 엄청나게 막 혼을 내는 공개적으로 막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뭐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의욕이 없어서 무엇에 쓰이겠냐고 막 그렇게 야단을 치니까요. 그 젊은 총각이 그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습니까? 그래서 막 변명을 하니까 막 더 야단을 치더라고요. 막 그렇게 야단치다가 그 백종원 씨가 가고 나니까 그 아들이 이제 우는데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참 이 시대에 이 밥 먹고 살기가 진짜 어려운 거구나. 수도 그 부엌에 수도 물 켜놓고 막 계속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꾸지람 듣고 우니까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마가 등 두드려주고 어떡하니 그렇게 달래는 그 대목이 저한테 참 마음이 찡했는데요. 그런데 그 아들이 울면서 왜 그렇게 우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것도 마음이 아파요. 자기가 전에는 인생에 어떤 의욕도 있었고 계획도 있고 그랬는데 내가 어쩌다 이런 거 다 잃어버리게 된지 모르겠다고 어쩌다가 내가 이러고 있나 그래서 그렇게 운다고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 아들이 한마디 하는 말이 속이 후련하다는 겁니다. 그 꾸지람 듣고
정신이 번쩍 든다고. 거기까지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봤어요. 그다음 어떻게 됐는가.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짧은 일주일 사이에 이 아들이 대호각성하고 그 백종원 씨가 가르쳐주시는 그 조리법을 가지고 뭘 하나 개발해내고 음식 맛이 확 달라지고. 그래서 그 잠깐 그 프로를 보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갔느냐 하니까요.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가슴 아픈 현상이에요. 나한테는 백종원 씨 같은 좋은 자가 없는데.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실 때 제일 슬펐던 게 그거예요. 목사님 계실 때는요, 딱 화요일에 전화가 오세요. 월요일 하루 쉬게 내버려 두시고 화요일 오후에 전화가 오세요. 네 설교 잘 듣고 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설교 잘 듣고 있다. 늘 긴장하고 늘 조심하고 한 번씩 찾아뵈면은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오커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60살이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저에게는 그렇게 지적해 줄 백종원 씨 같은 오커는 목사님 같은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이 프로를 보고 한 얼마 며칠 시간이 지나고 마음에 불쑥 든 생각이 뭐냐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의지해야 되는 건 성령님. 저를 누가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목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혼을 내주시던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지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여러분 저는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폴레옹처럼 유배지에서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이런 무기력한 소리 하면서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고 싶겠냐고요. 기회가 없는데 유배지인데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저도 힘을 낼 것이고요.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힘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이 저를 견인해 주셔서 의욕을 잃어버린 그 TV 프로에 나오는 그 젊은 청년처럼 그 따끔한 지적 앞에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달려가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삶의 의욕이 회복이 되고 잘못된 방향이 되찾아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그 지표 같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이 한마디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모든 걸 견뎌내시고 결국은 다 이루었다. 이번 멕시코 집회하고 미국 집회는 아마 30년 내 목회 중에 제일 힘든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그 미국 비행기 타기 일주일 전부터 아파가지고요. 계속 아팠거든요. 겨우 추스려가지고 이제 미국에 머물다가 멕시코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멕시코 시티는 이게 고산지대예요. 백두산보다 조금 낮대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부터 두통이 오기 시작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몰랐는데 체력이 약해져 있으니까 계속 이 두통으로 시달리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좀 있다가 또 설사가 막 계속 이제 그치지를 않아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게도요. 계속 머리 아프다가 저녁 집회가 되면은 잠깐 괜찮고 설교 끝나고 오면 또 머리 아프고 설사도 또 하긴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요. 마지막 축도 직전까지 이게 지금 아슬아슬한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도 그 멕시코 시티 집회가 너무나 하나님 은혜로 손색없이 다 치루어졌거든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LA로 와가지고 마지막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저녁 오후까지 집회를 잘 마치고요. 완전히 잘 마치고 바로 짐 싸가지고 이제 공항으로 가는 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침이 나고 지금까지 아파요. 저 지금도 아프거든요.
LA 공항에서 두 분 하니까 주변 사람 다 떠났습니다. 어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안락한 두 주간의 여행을 잘 보냈느냐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이 사명을 차질 없이 잘 보낸 것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해요. 지금도 몸이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아버지, 오후까지만 견디게 해주시고 저녁부터는 아파도 괜찮습니다. 어떻습니까? 약 먹으면 되죠.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 세월을 아끼고 사명을 따라 그렇게 우리가 인생이 다 끝나는 마지막 시점에서 참 주님이 하셨던 그 한마디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거북이처럼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목표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생이었노라고. 그래서 나폴레옹제로 유배지에서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이런 소리 하면서 인생을 끝내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 어떨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림이사 내 손 잡아주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너무나 힘든 이 시대 상황이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혼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여러분, 저는요 이 찬양이요 너무나 혼미함이에요. 내일은 난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런 찬양이 쭉 피력되다가 맨 마지막 결론이 주신 소명 이루소서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멕시코 시티 가가지고 내 대접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미국 가서 막 얼마나 내가 이번에 잘 지냈는지 이거 하러 간 거 아니거든요. 말씀을 전하러 사역하러 갔기 때문에 중간에 설사를 만나도, 고산병으로 두통이 막 끊이지 않고 머리가 아파도, 집회를 잘 치르고 난 이후로 주는 그 기쁨, 그 안도감,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한 몸 편하게 잘 살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하나님, 남아있는 우리 생이 참 아프지 않고 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명 이루소서. 우리 2절 찬양 다시 한번 부를 동안에 마음에 그런 결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 일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주신 소명 이루기 원합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한번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뭘 구했습니까?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둡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뭘 찾았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회한과 후회와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았냐고 하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끝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노라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편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주신 소명 감당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온 세계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아버지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포에 빠뜨리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아버지 이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이 시대, 그저 제 멋대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오늘 이런 재앙과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각자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은혜를 구합니다. 주신 소명 일어서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몸 안에 사슴이 쉬는 것을 찾듯이 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너무나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게 되는 건지, 어디까지 엄습을 하는 건지, 시시각각으로 들려지는 소식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 그저 태평양 한가운데 열심히 노를 젓고 달려가고 있는데 보니 제자리에 서 있는 이런 허무함이 엄습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가 사라져버리고 의뢰할 어른이 없고 따끔하게 꾸지람을 들으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그런 주변에 지혜자들이 없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더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토끼처럼 알량한 자기의 빠른 것을 자랑하며 경쟁자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비록 느리게 발걸음을 옮긴다 할지라도 뚜렷한 결승점을 목표로 그것을 머리에 그리고 누가 무엇이라 말하든지 나는 이 걸음을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거북이와 같은 결승점을 알고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국가적으로 공포에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이 무서운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무서운 교훈이 되어서 기준이 없어져 버린 이 시대에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런 교훈을 얻는 이 가슴 아픈 현실, 이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